여긴 아는 사람만 아는 연남동의 숨은 맛집 이자카야 꾸루미입니다. 간판이 없고 2층에 위치해서 쉽게 찾아갈 수는 없지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. 꾸루미에서는 항상 한라산 소주죠. 2인 사시미 기본으로 시켜줍니다. 기본적으로 가격 대비 너무너무 훌륭한 구성입니다. 여러가지가 있지만 전 특히 청어 사시미 가장 좋아합니다. 다른 것보다 유난히 청어 사시미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전복 술찜 가볍게 먹어주고 시메사바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메뉴이긴 하지만 저는 좋아합니다. 아카미도 신선하고요. 단새우 통통하니 맛있습니다. 매우 신선해요.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밖에 먹어본 사람은 없는 쿠루미의 아기간입니다. 이 집의 최애 메뉴 아기간인데요. 정말 다른 곳에서는 쉽게 이 가격에 먹어볼 수 없는 음식입니다. 아, 침 넘어가네요. 저 아기간과 회를 같이 먹어도 맛있겠지만 오늘은 따로따로 먹어볼게요. 세 명이서 와서 봤지만 맛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. 너무너무 전부 맛있어요. 꼭 한번 근처에 오시면 들러보시길. 아기가 너무 맛있습니다. 쿠루미는 유독 토니워터에 한라산 소주를 섞어서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레몬도 약간 넣으면 더 맛있고요. 쿠루미의 마무리 메뉴 차돌 스키야키입니다. 거의 식사 대용으로 해도 될 만큼 푸짐하고 맛있습니다. 불고기를 조금 더 간장에 베이스를 많이 넣은 그런 맛인데 훌륭합니다. 계란에 살짝 찍어서 먹으면 더욱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여긴 안주가 너무 맛있어서 술보다 안주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. 달달하이. 정말 군침 넘어가는군요. 국을 만들어서 먹으면 더욱 맛있는데 오늘은 패스했어요. 배가 너무 불러서. 이상 연남동 이자카야 숨은 맛집 쿠루미였습니다.